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예. 화학 관련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는 화학 업종에 큰 대박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좋아해요. 왜냐니까 정말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요. 그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네. 화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참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막 매수세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건데 네. 하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상황 아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AI 천국이잖아요, 지금. 네. AI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 1년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 뒤나 4개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인데,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합니다. 2023년도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낼 것 같다고. 네. 근데 이 마이너스 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9조 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앵커님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마이너스 9조 원이래요. 최대 적자. 마이너스라고 하면 불안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래를 알면 지금 SK하이닉스를 폭등했죠. 사야죠. 네, 사야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조 원에 네. 그때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주가가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9조 원이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갔어요. 그쵸. 매수세가 안 들어갔는데.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자, 들어보니까 오늘도 실적 발표했지만은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의 예를 들면 매출액을 발생하고 사상 최대의 순익을 달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GPU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HBM이잖아요. HBM에 하이닉스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9조 원일 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조 원일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대의 수혜를 누렸겠죠. 자,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됐고, 그런데 보면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흑자로 전환하고 더 많은 매출액과 이익이 날 거라는 걸 이제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더 가는 거잖아요. 자, 돌아가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네. 것 같아요. 화학 업종은 이렇게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아직까지 이런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계 기업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 네. 예를 들면은 인도의 화학 기업,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린,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그린, 미국의 화학 기업, 대표 기업의 화학 기업,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화학 기업인 대한유화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보면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화학기업은 인도의 릴라이언스입니다. 왜냐하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을 많이 쓰다가,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한테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하다가 이렇게 미국 내에서 중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도 점유율, 멕시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미국과 유럽을 수출하면서 저렇게 검은색이 이제 인도 그림인데, 인도 릴라이언스 그림인데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구조, 매출액과 순익 급증하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지금은 왜 인도 화학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에서 영내권에서 화학 기업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조금하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인도도 적어요. 인도도 적고 베트남도 거의 없고 인도네시아도 없고 말레이시아도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 약간 탈중국 바람이 불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날라갔다. 그다음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은 그러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을 냅니다. 사상 최고 주가예요. 그런데 실적은 어떠냐면은 인도는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이익을 내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웨스트레이크, 미국의 화학기업은 웨스트레이크도 그렇고 다우케미칼도 그렇는데 고금리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2023년도 대비 반토막이 나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심리를 읽어보면 이런 거야. 미국이 고금리인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고금리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결국은 고금리가 지금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니까 더 좋아질 거잖아. 그러면서 이런 학습 효과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화학 경기 좋아질 거니까 미국 웨스트로 레이크 케미칼은 사상 최고치가 맞아. 이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재밌는 건 한국이에요. 한국. 예를 들면 한국은 뭐 대한유화 포함해서 뭐 LG화학도 그렇지만은 이 롯데도 케미칼도 그렇지만은 이게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밑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4분기보다 1분기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신뢰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신뢰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도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주가 흐름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조금 올라온 상승 초기 국면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은 저 붉은색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저 붉은색 전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2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됐는데 저는 넘어갈 것이다.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SK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네. 네, 재고 부담에 대한 리스크와 우려감이 있지만 과거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국내 화학주들도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반전 기회를 제공할 거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인도 쪽으로는 석유화학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주가 면만 놓고 보더라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석유화학이 수출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도 조금 석유화학의 수출 비중이 줄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관련주들의 재고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네.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앵커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변화인데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쓰고 나머지 제품들은 수출을 합니다. 네. 수출하면 반제품 상태로 화학은 수출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기지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예를 들면 G2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국가인데 1등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2등 국가는 중국인데 이게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넘어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내리고 싶은 거야. 현재 위치에서.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은 가급적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는 사지 않을 것도 되는 것들은 다 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일본하고 유사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 내 미국에 있는 중국 내 제품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팔다가 중국에서 일단 미국, 유럽으로 가다가 중국이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도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1분기 때 실적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화학 기업들의 수출 비중 국가가 중국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동률은 뭐냐면 20%씩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20%씩 늘어졌지? 근데 이거는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20년 만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 외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설령 미국, 멕시코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미국,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탈중국의 바람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일변도 수출해서 계속 중국 외국가로 커져갈 것이다. 그래서 재고가 빨리 소진되면서 가동률이 지금 현재는 2분기, 1분기 때는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수혜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동률이 올라오고 먼저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이렇게 가동률을 못 올려요. 20%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사주겠다는 바이어가 오면은 굉장히 고맙죠. 낮은 가격에도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다 올라온 거예요. 거의 풀캐파 체제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근데 더 달라고 그래. 왜? 아시아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가격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판매량 다음에 가격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판매량 급등 때문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SK 이노베이션에. 그래서 물량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 그 경우는 뭐냐면은 가동률이 20%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있으면 이제 가격 급등 효과가 나오면 매출액과 이익이 급등할 것이다. 그럼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국내에 좀 재고가 쌓이는 것처럼 보여왔다. 사실 그게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는 비중국향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동률은 대략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화 기업들의 실적과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유화하고 네.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컬 실적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비교해보면 뭐냐면은 한국의 대한유화는 2016년하고 2017년에 보면은 왜 대한유화냐면은 물론 LG화학도 있고 뭐 롯데케미칼도 있고 금호석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도 그런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신호가 돼요. 신호체계가 돼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럼 보면은 2016년이나 17년에 보면은 2조 5천의 붉은색 막대가 이게 한국의 대한유화의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되는 기업이에요. 가장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대한유화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6년, 1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2019년, 20년에 보면은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코로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미국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실적을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석유도 보고 화학도 보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이런 뭐 코로나 그러니까 그 아람코 2,600조 원짜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시아가 2024년 올해 이제 드디어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다. 뭐냐면은. 한 4년간 정도, 3년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은 이 수요를 잃어버렸어요. 아시아가 수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증발해버렸어요. 날아가버렸어요. 왜?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람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석유 수요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랬더만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이런 교통수요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행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에서 회복됐다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수요는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자, 2016년 17년에 2조 5천억을 했는데, 이 실적을 넘어갈 것이다. 왜? 이런 보복수요까지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에서 회복된 수요, 그 다음에 보복된 수요가 있어서 저 붉은색 막대의 단기 순이익은 2017년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2024년, 25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빠른 속도로 넘어갈 것이다. 보복 수요까지 있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 자, 동일하게 하면은 미국도 아까 좀 이야기 드렸지만은 미국도 수요 안 좋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화학은 없어서 못 팔아요. 미국은, 미국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해요. 그런데 일본,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웨스트레이크 이쪽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고 우리는 시장금리, 고금리지만 시장금리는 떨어졌어요. 그 금리나 효과를 보면서 이익이 더 개선될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좋은데 향후는 아주 좋게 보는 쪽이 많고 인도는 이미 급등을 했고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뭐 2017년 이상으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앞서서도 경제가 살아나면은 주가는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요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경제 상황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아시아 화학 수요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SK이노베이션에 저는 이제 석유 부분은 유가가 지금 그래도 79달러잖아요. 네. 높은 유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요. 정유 부분은 높은 유가, 높은 정제 마진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저는 화학 부문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니까 S월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의 화학 부문이 돌았었고 금호석유학이 완전히 돌았었죠. 그렇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마진 효과가 있고 물량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4억 가는 회사가 어떻게 1245억을 했냐. 그러니까 분해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분해를 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가 마진 효과예요. 그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가동률이 왜 20%씩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탑 있고 바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탑은 뭐냐 하면은 금리를 내려주겠다는 미국 페드의 정책이 비슷한 거예요. 금리를 내려주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게 미국 페드 입장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죠. 미국도 포함해서.
그런데 바텀에서는 이미 물량 효과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동률 20%씩. 그러니까 다 놀래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너무 많아서 못 팔다가 사주겠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가동률 20% 올리고 나니까 이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수요가 좋은데 아직은 중국 경제 이제 바텀에서 돌아서고 있다는데 이 정도 물량 효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자 미국이나 유럽에 들어갈 루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S월 자료에서도 화학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쪽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 수요가 우리나라는 큰 폭의 화학 기업들의 수요가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일단 국내에서 다시 한번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공급 면에서는 그런 부족함은 없는 걸까요? 앵커님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의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이면에는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증설 많이 하는 국가는 오히려 보면은 한국입니다. 한국. 왜냐 한국이 4대 국가예요. 4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2등 국가, 1등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이런 순이거든요. 그다음 사우디, 한국 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공급에 대해서 이게 중국 자체도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자금률이 중국이 보면은 21%를 차지해요. 21% 차지하는데 인구는 16%인데 21%면 중국도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옐런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국이 너무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 소리냐면은 많이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지어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중국 내에서 자금률이 높아졌고 이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아시아도 수출하고 미국이나 유럽을 많이 수출해서 완전히 그 메이저 기업 거의 싹쓸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데 지금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향후 짓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지어요. 반토막이 난다. 에틀렌 기준으로 대한유아 10개만한 공장이 매년 나와야 돼. 10개 4년이면 40개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이하 정도의 그런 그 기준치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야. 한국도 어떻습니까? 한국도 기존 공장도 팔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공급이 올라가다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냐면 매년 수요는 10개씩 나와요. 200개의 대한유아 공장이 전세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10개가 나와야 이머징에 이게 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서 화학 수요가 많은데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커버가 제가 볼 때는 장중에는 공급 부족으로 큰 쇼티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물량이 아시아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보면은 탈중국 때문에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쓰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은 전체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탈중국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 1987년도 때 미국이 일본을 G2에서 G3로 내리면서 한국이 거의 10등 국가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G2를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소재 기업들이 큰 수혜가 예상된다. 그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수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서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한데 또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석유 가격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아람코가 발표를 했는데요. 82달러 유가에 대해서는 매우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매우 행복한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전략 비축료 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유가를 내려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난 좀 불행해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가에서 제가 볼 때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횡보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도 떨어질 겁니다. 그죠? 전 세계 물가도 떨어지면서 금리도 떨어질 거고, 두 번째는 시중금리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가격에서 물량이 급증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사우디 전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의 유가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런 물량 효과 나고, 그 다음에 라이온들 바젠이나 다우케미칼 말하는 것처럼 시장의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수요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코로나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고, 두 번째는
이 4년간의 진공 수요가 있어요. 보복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잃어버린 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수요가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아시아 쪽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일제히 일어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2024년 5년을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봐요. 근데 공급은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시가총액인데 지금 현재 유가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두려움보다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하이닉스 마이너스 9조 원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염두할 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가 계속 횡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화학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처럼 마이너스 9조 원에서 나 들어갈래. 지금 현재 이제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실적 크게 돌았었잖아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크게 돌았었잖아요. 엑소도 크게 돌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예를 들자면은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학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딱 임박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숫자를 볼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4, 5, 6월 달 보려면 7월 달에 봐야 돼요. 7월 말 정도에 들어가고 9월 말에 나는 숫자가 돌아서는 거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되는 거 보면 큰 폭으로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한 100에서 150% 올라가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그때 들어가겠다는 게 전략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석유 수요가 거의 코로나를 완전히 회복되고 있고 가동률이 20%씩 급등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면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을 추구할 필요도 있죠. 그럼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턴어라운드 했는데 쉬어갈 때 그럼 나는 이때 한번 이머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보복 수요까지 넣으면서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급등하는데 급등한 거 숫자 보고 들어가겠다. 나 7월 달 이후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좀 늦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최고의 시기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돼서 대표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